3살밖에 안 된 소년이 미네소타주의 한 조그만한 도시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전직 시장인 6살 형은 3살 동생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Use your right hand, not your left hand, James. Right, like that. 3살 제임스 터프트는 형 바비 터프트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비는 도세트 시장으로 2013년 선출됐으며 두 차례 임기를 마쳤습니다. 바비는 미국의 가장 귀여운 시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동생 제임스 터프트가 시장직에 도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I'm the older brother and I've been it before, so I can help him do it. 제임스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미네소타주 역사상 가장 어린 시장으로 기록됩니다. 제임스의 슬로건은 과거는 지났고 새로운 시작이 여기 있다로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형 바비는 동생의 지원자로서 조언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You say, welcome to Dorset, please vote for me. Okay. Welcome to Dorset, please vote for me. 도세트 시장은 주요 직무와 월급도 없습니다. 유권자들로부터 1달러를 받을 때마다 추첨으로 뽑게 되는 투표 용지에 그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Thank you for coming and please vote for me. I will. It's very nice to meet you. Let's go ask them for a vote. Maybe they'll vote for you. We'll put in $5 for you, okay? 투표 결과는 8월 2일에 발표되고 제임스 터프트의 캠페인과 선출 결과가 밝혀집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리입니다.